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0페이지 제3절 대령입니다. 대령에서 1, 대례의사 표시 1번 현명주의라고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령이 됐어요. 자, 을이 제주도에 가서 땅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여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상대방은 땅을 사는 사람을 갑이 아니라 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님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거라는 걸 밝혀야 그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고요. 이걸 우리가 현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 2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114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을 위해서 매매한다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이 매매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 의의가 나옵니다. 표시가 나오고 본인을 위한 것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현명한다는 것은 나는 대리인이지만 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갑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뭐인 거예요? 현명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현명이고요. 현명이란 그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현명의 방식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위임장을 제시하는 거.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을 사칭하는 거죠. 본인을 사칭하고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명이라는 것은 나는 을인데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현명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과 매매 계약하면서 갑인 것처럼 사칭하고 갑인 것처럼 가장해서 매매 계약한 것도 이것이 현명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이 되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것은 현명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본인을 사칭한다, 가장한다는 것이 현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문제 푸실 때.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한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유효한 현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사칭이다, 가장이다 이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효과입니다. 현명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돼요.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냐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민법 규정은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하고 있고요.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리는 나중에 착오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인은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쪽이죠. 자, 현명주의에 대한 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것.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당연히 효과 기속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의 경우에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때도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부부는 쌍방간에 대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 굳이 뭐 하지 않아도요? 현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효과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수동대리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자, 수동대리라는 것은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을은 이 의사를 자신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한 이 의사효과가 본인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이 현명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을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독일 민법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 아까 읽어봤지만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뭐죠? 현명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대리인의 한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발생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212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자, 117조입니다. 대리는 행인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하게 민법에 규정이 있죠. 따라서 행인 능력자가 아닌 사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좀 생겨요. 아까 우리가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에서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합쳐보자고요.
대리인이 성령후견 계시의 선고가 있어서 피성령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민법 117조에 따른다면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대리인이 될 당시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이었던 사람은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127조에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인 상태에서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져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117조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의대리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따라서 임의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 행위에 뭐가 나오죠? 하자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대리인이란 뭐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것입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본인이 사기당했든 안 당했든 따질 필요 없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요 대리인을 땅 파는 사람 집어넣지 마시고 친권자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살 먹은 꼬마를 대리해서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사는 과정이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아버지,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5살 먹은 꼬마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또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니까 그 의사 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지 통정어의 표시인지 착오인지 여부도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자, 법률 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를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 이 법률 행위가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면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중매매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도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여부, 다시 말하면 경솔했는지 아니면 경험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도 그 법률행위란 아버지 대리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죠.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궁박만 보니,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누굴 집어넣어요? 대리는 친권자 아버지를 집어넣고 본인은 미성년자 다섯을 먹은 꼬마를 집어넣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교재 보시면 213페이지입니다. 대리인이 하죠. 116조입니다. 1항 의사 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 알았거나 그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사실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 그래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사를 결정하는 누굴 가지고요? 대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칙이에요. 자, 예외를 할 거예요. 자, 예외를 하는데 만약에 의사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은 예외를 공부해서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는 거예요. 예외를. 뭐만요? 원칙이. 자, 다시 한번 하죠. 왜 궁방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그 의사결정을 누가 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돼.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리니까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때는 누구 것도 본인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법조 읽어볼게요. 116조 2항입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이 하나요.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시를 했어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구 것도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재 나온 내용이니까 연습해 보냐고요. 자, 물건에 대해서 뒤에서 할 겁니다. 이것도 채권 보고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을이 갑을 대리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고 병이 뭐인 거죠? 매도인인 거죠. 자, 근데 이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고장난 자전거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요것에 대해서 대리는 선이고 무과실이었지만 본인은 악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본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하자 담보치를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악이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선이고 무과실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치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이 을에게 병의 자전거를 사라고 뭐 했어요? 지시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므로 이제 갑의 악이니까 이 사람들은 악인 것이고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헷갈리면 뭐면요? 원칙이라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214페이지 예외, 책내용 읽어봅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을 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컨대, 자, 얘는 뭐죠?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했으니까 얘네들은 뭐인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대리인 일을 몰랐더라도 매수인에게 하자 담보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곳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X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병후 위법한 기망행 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1번.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문제 지문에서 지시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궁박만 본인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요? 을 대리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갑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잖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죠. 자, 문제에서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들에게 위임했으니까 그런 임의 대리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취소하는 거죠? 본인, 갑이 취소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을이 병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란 이유로 을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를 하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에 따라서 맞는 질문이 4번 뭐죠? 3번이죠. 4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 위임계약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위임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거는 채권법 위임에서 공부할 거예요. X입니다. 5번. 을이 병후 사기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률만 적용된다. X죠. 다 저번 주에 했어요. 자,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뭐예요? 착오만 할 수 있고, 아, 사기로만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이니까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대리 효과입니다. 자, 우측이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된다. 따라서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니까 본인은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2번입니다. 대리인의 불법행위 책임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 허용이 됩니다.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만 대리인이 한 행위가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아요. 자, 불법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한 불법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본인이 그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법률 행위에 대해서 허용이 되니까요. 2번 본인의 능력이죠. 자, 본인은 일단 효과를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능력 필요 없고요. 물론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리의 가장 대표인 예가 뭐라고요? 친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친권자로 놓고 여기를 미성년으로 넣어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갑이 태아예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친권자, 대리인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갑 본인이 뭐는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태아에 대한 법정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권리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가 출생이 됐다면 한 살 먹었든 6개월이 됐든 10살 먹었든 누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에 있어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본인은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5절 복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대리는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